칼큘러스는 동글동글한 완두콩을 닮았고 입술 부분에서 꽃이 피는 게 특징입니다. 파가이는 칼큘러스처럼 완두콩 모양이지만 붉은 입술 라인을 가졌습니다. 브루게리는 찹쌀떡처럼 생겼고 촉감 또한 말랑말랑합니다. 스테파니는 크기가 아주 작고 털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모습이 다 자란 모습입니다. 에키폼은 일반적인 코노피튼보다 더 맑은 창을 가졌고 군생을 이루는 게 특징입니다. 오코델룸은 입장에 줄무늬가 있고 라인이 진하거나 검을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피시포르미는 원숭이 얼굴처럼 생겼고 흰색 꽃을 피우면 값어치가 더 올라갑니다. 마호가니는 젤리 같은 촉감을 지녔고 밤에만 꽃을 피웁니다. 빌로붐은 하트 모양 또는 토끼의 귀처럼 생겼습니다. 입장 끝에는 붉은색 라인이 있습니다. 페리안투스는 일반적인 코노피튼과 생김새가 다르며 노란색 꽃을 피웁니다. 룸굼은 초록색 몸체를 가진 식물이며 흰색 또는 옅은 핑크색의 꽃을 피웁니다. 프레드 리치에는 투명하고 붉은 몸체를 가졌으며 대형종으로 자랍니다. 자제옥은 오돌토돌하고 딱딱한 껍질과 보라색 빛이 나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줄리는 바늘땀 모양이 새겨진 식물입니다. 레슬리는 초록색 몸체를 가졌고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리톡스입니다. 그락실리 델리 메타는 회색 몸통을 가졌고 다른 리톡스에 비해 군생을 잘 이루는 편입니다. 누브라는 영롱한 보랏빛 몸통을 가졌고 하얀색 꽃이 핍니다. 또한 누비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기도 합니다. 포레반시는 골프 공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잘 되는 인기 식물입니다. 반질리는 종종 리톡스로 잘못 유통되고 있지만 빈테란투스입니다. 파일로슬롬은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고 잎에 솜털이 있습니다.
펜티큘라타는 잎끝자락에 갈퀴가 자랍니다. 가을에 성장하는 식물이라 봄에는 지금처럼 갈퀴가 없습니다.